두 번째 종목으로 배근력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배근력은 아시다시피 허리에 힘을 측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 허리의 힘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힘으로 당겨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게 손잡이인데 이 손잡이의 길이를 네, 키에 따라서 본인 체형에 맞게 일단은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신 다음에는 측정이 들어가는데 예, 측정에 앞서서 파울 동작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울 관련 동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땡기시게 되면 힘을 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계가 들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파울이라서 기회 한 번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땡기면서 쭉 무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강원도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파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감아서 쭉 들어가면서 내 몸쪽으로 손잡이가 붙으면 네 파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경기도 서울 쪽에서 감독관들이 많이 잡으시는 파울 동작 중에 하나니까 경기도 서울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네 이 점 잘 유의하시면서 측정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측정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배근력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엄청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작만 잘해도 기록이 만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옆에서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일단은 발부터 잘 놓도록 하셔야 돼요. 발은 최대한 기계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주십니다. 모아주신 후에 무릎은 펴주고 이제 손잡이를 잡으실 텐데 손잡이를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손이 손쉽게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최대한 안쪽으로 말아서 깊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서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 시험장에 있는 기계는 새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처럼 항상 수리를 해놓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잡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 손잡이를 잡을 시에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잡아서 새 부분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간혹 감독관님 몇몇 분들께서는 이 안쪽으로 잡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최대한 마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허리 펴고 무릎 핀 상태에서 이제 정면을 보시면서 측정을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당기게 되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와 승모근 등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상체로만 당기는 안 좋은 동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가슴을 쭉 내주면서 어깨를 한번 뒤로 돌려주는 척 하면서 어깨를 살짝 내려줍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측정을 시작하시게 될 건데 여기에서 가슴을 위로 올려주면서 하체는 땅을 밀어주고 엉덩이는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되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요령 포인트가 있는데 올려주면서 한 번 툭 이런 식으로 튕겨주게 되면 못하시면 30kg 잘하시는 분들은 50kg 이상까지 기록이 갑자기 올라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튕기는 거 과정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봐주면서 이 타이밍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보다는 옆에 파트너와 동반해서 배근력기는 항상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